여기 위에다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해야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무서워요. 카메라를 회수해야 돼.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아주 세...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압구정 시골집. 오늘 공기 좋고 물 맑고 구름이 이렇게 잔뜩 푸르른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압구정 시골집. 이렇게 시골 마을에 오면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압구정 시골집이 꾸준히 해왔던 컨텐츠. 자동차 타고 시골길 달리기. 버스보다는 작지만 초대형. 아, 이 정도면 초대형이죠. 연예인 밴을 타고 시골길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 큰 차량이 시골길을 잘 지나갈 수 있을지 우리 시골길 달리기 3탄 컨텐츠 시작해보시죠. 나 운전 잘하니까. 마이크 테스트. 여기 동네 주민들에게 들었는데요. 여기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골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험준하고 좁다는데 뭐 어차피 뭐 2판 4판 공사판 아니겠습니까? 이 차량을 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높이가 낮은 슈퍼카로 갈 때는 슈퍼카는 그렇게 폭이 이렇게 큰 차처럼 넓지 않잖아요. 되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민분이 얘기하신 시골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예요. 우와. 뭔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직까지는 좋아요. 아직까지는 되게 이쁜 집들도 많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가 시작될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뭐 이 정도야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 근데 드디어 보니까요 이렇게 아이고 시골길이 시작되네요. 오토바이도 내려오시고 시골길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 진짜로 바로 산길이 시작되네요. 뭐 아직까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요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페라리하고 아우디 알파 해가지고도 시골길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진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 이제 점점 시작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어휴. 근데 이게 슈퍼카처럼 밑이 낮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카메라 친 것 같은데? 문제없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길이 좁거나 그렇게 엉망이진 않네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옆에가 이쪽이 낭떠러지라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아, 진짜 좁네. 와, 조심해야 돼 진짜. 여기는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낭떠러지예요.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여기 근데 진짜 조심해서 가야 되긴 하겠네요. 이 길은 근데 은근히 엄청 뭐라 그러지? 힐링되는 길? 힐링되는 길인데 조금만 삐끗하면 골로 가는 길. 아, 산길은 그냥 뭐 구경 왔다고 치고 요 정도로 그냥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시골길을 달려봐야 되겠습니다. 난이도 상급의 시골길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가 넓으니까 되게 무섭네요. 근데 뭔가 시골의 정취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아, 앞에 일단 차가 위치하고 있는데 조심조심 잘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통과했어. 여기 그때 페라리로도 되게 힘겹게 지나갔던 곳인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차가 크니까요. 우와, 앞에가 달려 부릅니다. 차가 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무사히 통과. 집들이 양옆에 있어서 상당히 좁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전봇대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에요. 강아지들아, 우리 세 번째 만남이야, 안녕. 그래서 진짜 조심히 잘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전봇대들이 은근히 자리를 엄청 많이 차지해요. 월월월! 와, 여기도 진짜 어려운데요? 우와, 와, 여기는 진짜 좁은데요? 어우, 차도 왔어. 아, 근데 비켜주셨어. 감사합니다. 여기는 풀들이 부딪히면서 갈 수밖에 없는 도로의 넓이네요. 굉장히 좁은데요. 여기가 차도가 맞나? 아, 차들이 있는 걸 보니까 아, 근데 이쪽에 불법 주차는 아니죠. 여기가 도로가 아니니까 차가 서 있어서 되게 힘들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게 차가 내가 커가지고, 와, 이 바닥 보면 바퀴가 거의 빠질랑 말랑인데? 와, 이런 데는 바퀴가 빠질까봐 무섭고, 여기 거의 공간이 없거든요, 지금. 부셔질 것 같아, 밑에가. 이게 부셔질 것 같아. 진짜. 차도 목숨 걸고, 사람도 목숨 걸고. 아이고, 할아버지가 산책 중이시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갈 수 있나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보니까 시골길들도요,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생각보다. 차가 다 지나가고 경운기나 아니면 농기구들이 지나갈 수 있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도전! 여기는 여기 차 빠지면 트랙터가 와서 구해주나? 거의 폐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우와, 여기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바퀴가 진짜 반절은 걸치고 갈 것 같습니다. 우와. 근데, 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무서우니까. 진짜로. 야, 여기는 진짜 안 된다, 여기는. 여기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호박잎은 건드면 안 되는데. 와, 진짜 이 손가락 한 두 마디, 네 마디? 아, 그렇지, 뭐,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후진을 일단 하고, 요렇게 가서, 후진을 해서, 요렇게 싹 지나가는 거지. 아우, 카메라. 오우, 이 정도야, 뭐, 씨. 몸이 무식하면 이렇게, 운전을 못하면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돼. 틀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고난이도, 거의 상급, 상상급 코너를 돌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요, 제가. 오케이. 다행이다. 이제 조금만 나가면은 큰 길이 나오거든요. 오늘 그 연예인밴 타고 슈퍼카, 아, 연예인밴, 슈퍼카래. 연예인밴 타고 시골길 체험은 이 마지막 코스를 벗어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고 뜻깊었어요. 우리 연예인분들 시골로 행사 와도 충분히 다 올 수 있네. 그러니까 돈 조금 받고 재미난 행사 많이 시골로 와주세요.